안녕하십니까. 저는 소윤이의 엄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이은정입니다. 아들이 사고를 좀 쳐서 그 사고에 대한 재판이 곧 있어요. 그래서 그 재판이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. 어쩔 수 없다? 그것이 최선?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조금은 이기적이거나 혹은 너무 회피하는 걸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 가정을 계속 이끌어가야 하는 엄마로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. 배우로서는 그 역할을 할때그 역할을 이해하는 방향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해하는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이 인물 자체가 관객들한테 이해될 수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다뭘뭘다 처리하거나 다 결론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없지 않을까. 일은 무엇에 대하여? 소연의 엄마의 대사 중에 그런 게 있는데, 제발 좋은 데 가라고 한다고. 저도 주변에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쉽게 얘기하면 명복을 빚는 건데. 근데 조금 정성을 다해서 빈다고 할까요?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 사람들이 다 모든 걸 놓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나아가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. 과거의 상처가 잊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잊는다고 해도 그게 완벽하게 다 잊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하고요. 어느 만큼 안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머무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, 항상. 그래서 어쩌면 소연이 엄마를 조금 더 이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. 예전에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안고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되게 여러 가지로 접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. 연기 방식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이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 인물이 되게 이해가 안 가고 약간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이 소윤이라는 인물을 괴롭히는 인물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. 네.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해봤고 아니면 그걸 다 이해하고 같이 진짜 무섭게 안고 우는 식으로도 접근을 해봤고 네, 적절한 선에서 어떻게 맞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율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인물을 연기해도 사실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인물은 특히나 사실은 자기 아들이 살인이라는 어떤 사고를 친 경우는 사실 흔치 않기 때문에 그거를 얼만큼 받아들여서 얼만큼을 안고 갈지 아니면은 더 거리를 두고 갈지 그 조율이 항상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번 인물도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처음 작품을 봤을 때는 조금 이기적이고 회피적이고라고 생각이 되어졌었는데 이게 계속 작품을 대하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가장 평범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는 그럴 수 있다? 그럴 수 있을 나 같아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. 소연이 엄마, 힘내. 안녕.